안녕하세요. 도전 헌문제. 네, 오늘은 부동산 학계로는 원리금 상한에 구하는 문제, 그리고 민법에서는 지상권에 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동영상 밑에. 거기 가서 문제를 받아보시고요. 자, 요 문제는 주관식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각종 자본 환원 개수가 아래와 같을 때 융자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요런 걸 중요해요. 융자 기간은 10년.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조건이에요. 왜냐면 이게 딱 봐도 우리가 이제 저당 상수를 써먹어야 되는데, 저당 상수는 원금 균등 상환에서 써먹는 게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써먹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출 조건으로 얼마 받았냐면 5억을 대출 받았어요. 5억을. 그런데 융자 기간이 3년이 경과했답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미상환 저당 잔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자율은 10%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요 3년이 경과하면 나머지 7년 남죠. 그래서 7년짜리 연금 현가 계수 주고요. 이자율은 당연히 10%를 맞춰줘야죠, 이거랑. 그죠? 그 다음에 10년, 요거 융자 기간 10년이니까 10년짜리 연금의 현가 계수, 물론 10%입니다. 요렇게 각각 준 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이 문제를 보면 뭐를 구하라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공부가 좀 부족하시거나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를 구하는 거지?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긴 어디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해석을.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옮겨 적었어요. 지금 문제 요 두 개를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렸을 때 요 1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되는 금액이 8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선생님, 5억을 빌려서 10년 동안 갚으면 5천만 원씩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죠. 왜? 이자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억보다 이 합이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자까지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요 예를 들어서 이게 8천만 원씩 10번을 갚아서 요 원리금을 다 갚는다 그러면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요 8천만 원 안에 원금과 이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은 요만큼, 점점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이렇게 커지고 있다. 뭐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요 8천만 원 안에는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죠. 그럼 이제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 이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게 아직 구하진 않았어요. 이 8천만 원, 이제 5억 빌렸는데 8천만 원씩 매년 갚는데 아직 8천만 원을 구하진 않았지만 그냥 매년 8천만 원씩 갚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융자 기간이 3년 경과했대. 그러면 3년 경과했으니까 지금 이거 3번 갚았죠. 3번 갚고 나서 미상환 저당이니까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7년 동안에 얘네들의 합은 얼마이냐,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걸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 다 합치는데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렇죠. 요거를 요로 현재 가치로 다 땡겨와서, 현재 가치로 다 땡겨와서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 돼. 그럴 때 써먹는 게 뭐예요? 그렇게 써먹는 게. 그렇죠. 요거를 구하려면은 뭐를 구해야 돼?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이거 7년짜리 있잖아요. 4.88을 요거에다가 써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하려는 이 문제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10번씩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3년치를 이미 갚았어. 그러면 요 나머지의 합은 얼마냐? 미상환 저당액이랑 요 나머지가 얼마냐인데 요게 지금 미래에 줄 돈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 현재까지 이렇게 갖고 와야 돼. 이럴 때 써먹는 우리 그 자본 환원 계수가 뭐예요? 연금의 현가 계수다. 근데 요게 뭐예요? 7년짜리를 써먹네요. 7년짜리.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뭐를 알면 돼요? 지금 제가 일단은 여기다 8천만 원이라고 제가 적었지만 요 놈을 구해가지고
요놈을 구해 가지고 요 각각의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 이 부채 서비스액에다가 4.88 요 연금의 현가 계수를 구하면 우리가 요거의 현재 가치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매년 갚아 나가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저당 상수를 알아야 되지. 왜? 여기 5억 원을 대출해 줬잖아요. 그러면 5억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저당 상수를 안 줬어요. 뭘 줬어? 그렇지. 이게 우리 시험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뭐예요?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 계수죠. 그러니까 이 10년짜리 연금의 현가 계수는 뭐를 구하려고 준 거냐면, 저당 상수를 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 5억에다가 뭐를 곱해? 요 6.25의 역수니까 요거의 역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요. 미리 구했지만 이렇게 하면 8천만 원이 나옵니다. 미리 구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8천만 원을 구했으니까 8천만 원에다 4.88 요거를 곱하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한번 해설 자체를 여기다 제가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봐봐요. 먼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상환 저당액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당 잔액은 각각의 요 부채 서비스액에다가 요 부채 서비스액 요거 있죠? 부채 서비스액 요 8천만 원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 기간이 7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 4.88은 주어졌지만 부채 서비스액은 요게 8천만 원이라고 안 주어졌잖아요. 그럼 요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저당 대부액인 5억에다가 뭐를 곱해요? 저당 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저당 상수가 안 주어졌어. 저당수 대신 연금의 현가 계수가 주어졌죠? 10년짜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니까 6.25분의 1이니까 0.16이 저당 상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5억 곱하기 0.16 해서 8천만 원. 8천만 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매년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 상환액, 즉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제가 미리 구한 건데 이제 8천만 원인 걸 알았으니 요 부채 서비스액 여기다가 8천만 원 곱하기 4.88 하면 그러니까 요 8천만 원 곱하기 4.88 여기서 구한 거예요. 하면 뭐가 나옵니다? 요 금액이 나와요. 숫자도 아주 지저분하게 나왔네. 3억 9천 40만 원.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제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게요. 이거 내가 저기 이거 해설할 때 미리 계산을 해놓는데 제가 계산을 워낙 잘 자주 틀려가지고 선생님도 계산하면 틀리나요? 맨날 틀립니다. 맨날 틀려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계산기를 누를 때 손이 좀 잘못됐는지 자꾸 엉뚱한 걸 누르는 것 같아요. 제가 자 다시 자 한번 해볼까? 자 8천만 원. 아,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4.88은? 그렇죠. 맞네. 요 금액이 맞아요. 계산기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요게 답이에요. 요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이 계산기 누르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꼭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뭐 전체 기간에 뭐 대출 금액이라던가 뭐 연금의 현가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는데 이렇게 일정 기간을 잘라 가지고 뭘 합쳐서 구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생소해 하세요. 요 문제는 암기하다시피,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게 딸딸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미상환 저당 잔액을 구하려면 뭐를 알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연금의 현가 계수가 주어졌지만 보통은 뭐만, 그러니까 여기 저당 상수하고요. 요 10년짜리 저당 상수하고. 근데 저당 상수를 주면 너무 문제가 쉬워지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를 제가 준 거예요. 역수로 한번 해보라고. 저당 상수하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미상환 기간 있죠. 요거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알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민법 문제 볼게요. 지상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자, 여러분들 지상권을 우리가 설정하는 목적은 그 토지의 건물, 그 다음에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토지 위에 설정한 지상권은 설정한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 뭐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소유권 같은 거, 그런 거는 소멸되겠죠. 근데 지상권은 이 토지에 설정하는 거니까 소멸되지 않아요. 위에 있는 수목이나 공작물, 건물들이 멸실됐다 하더라도. 이거 틀렸죠. 2번 갑이 을 소유에 임하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이는 무상이니까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요게 이제 우리 판례에서 바뀌었는데 판례를 제가 밑에 요걸 적어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청구해서 방금 같은 경우에 뭐, 누구예요? 우리 문제에서 을이 갑한테 지료를 내놔라고 지료를 청구하면 언제부터? 청구한 날부터. 요게 지금 올해 바뀌어가지고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요 날짜 가지고 바뀌겠죠. 시효 취득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언제부터? 청구한 날부터.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판례가 올해 바뀌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죠.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줘야 돼요. 3번 한필 토지의 일부에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우리 등기법 시간에 배운 소저용 기억나시죠? 소저용. 그래가지고 요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구분지상권 있죠?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토지 일부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에요, 여러분들. 지상권, 구분지상권도 아무튼 지상권이기 때문에 소저용 있죠? 거기서 토지 일부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옛날 영화 중에 넘버3라는 영화가 있어요. 넘버3. 넘버3라는 영화에 그 송강호 씨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팔을 딱 잡고 뭐 누구 팔을 이렇게 뭐 스미스인가 팔을 때면서 야 이건 네 뼈 아니야? 이건 네 팔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린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구분지상권 너는 지상권 아니야?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지상권의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4번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요 법정이란 말 들어가죠.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 지상권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자는 등기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 다 틀렸어. 5번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 그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합의가 있으면 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합의가 있으면 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 배울 때 기본 수업에서 배울 때 제가 좀 강조 드렸는데 요것도 뭐예요? 철거 합의가 없는 거이죠. 이런 합의나 약정이 없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요걸 잘 잊어버리시더라고.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5번이 맞네요, 5번이. 자, 이제 그 더운 날도 다 끝나고요. 올림픽도 다 끝났습니다. 재미도 없었죠. 그죠? 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계속 실력 향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